입술 자국 아니라니까? 지금? 노래 가사에 입술 자국이 뭐야? 입술 자국 있긴 있어요. 입술 자국 있어요. 스타. 분홍 립스틱? 네. 곡에 대해서 설명해 볼래? 나가수에서 장혜진님이 부른 진 분홍 립스틱입니다. 원래 강혜리자라는 분이 부르셨습니다. 나 되게 어렸을 때 들었던 것 같아. 저도요. 기억이 나. 태어나지도 않았을걸? 어쨌든 어렸을 때 들었어요. 노래 되게 좋잖아, 멜로디. 네, 맞아요. 어. 역시 옛날 노래가 다른 것 같아요. 우리 학원에서 또 9월 1일 날 콘서트를 하잖아. 근데 또 보여줘야 되는데 이번에는 조금 더 뭔가 책임감과 의무감을 가지고 연습을 해야 될 거야. 왜? 왜 그래야겠어? 왜 그래야겠어요? 8월부터 이제 학생, 아직은 나한테 배우고는 있지만 우리 학원에 또 이제 매니저로서 학생과의 수업을 조금씩 도와주고 본격적으로 학원에서 이제 일을 시작을 했잖아. 오늘은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인사를 저더러 매니저로서 한번 인사를 한번 해볼까? 안녕하세요. 목소리 좀 크게 하고. 안녕하세요. 송다은입니다. 너 들어보 매니저를 붙이라고 했잖아. 저 매니저 송가은입니다. 다시 저부터 매끄럽게 안녕하세요. 편집하자. 아예 얘기 끝나면 해야지. 시작. 안녕하세요. 네, 더 들어보 매니저 송가은입니다. 일요일 연습 오세요. 일요일에는 일요일에만 제가 있습니다. 내 소개 다 한 거야? 네. 충분해? 후회 없겠어? 왜요? 충분하냐고. 왜 후회요? 아니, 또 영상 보고 또 아 소개 잘할 걸, 뭐 좀 잘할 걸 그럴까 봐. 넘어가자. 아무튼 그때 공연 때는 이제 매니저로서 또 회원들한테 보여주는 또 그런 게 있으니까 아무래도 그냥 여기 학생으로 있을 때 했던 거랑은 또 느낌이 다르겠지, 많이. 느낌도 다를 거고 그 참여하는 거 자체를 좀 마음가짐도 또 달리 해야겠지. 또 잘하고 뭔가 좀 타의 모범이 되는 그런 멋진 연주를 보여줘야 되는 또 의무감도 있으니까. 또 며칠 안 하니까 또 리액션이 또 확 죽었네. 못 해먹겠네. 네. 아무튼 잘 하란 얘기야. 그럼요. 연습은 얼마나 했어? 어제 하루 했어요. 하루 한 거야? 꼬두고 오늘 하게 된 줄 알았네. 잘 될까? 일단 한번 들어보고 얘기할까? 바로요? 아니면은 시작하기 전에 뭐 곡의 특징이나 뭐 이런 거 좀 내가 이 부분을 좀 주목해서 들어줬으면 좋겠다 싶은 부분이 있으면 얘기하고. 이 부분을 주목해서? 나가실 거니까 뭐 100% 강수호 선생님이 드럼을 치신 걸 거고. 과연 얼마나 또 팬입니다. 얼마나 또 원곡이랑 흡사하게 잘 카피를 했는지 한번 또 확인해 봐야겠네. 네. 네, 해보자. 갑니다.
지워요. 우리 사랑은 눈부시게 시작했지만 치는 것 같은 느낌이야. 맞아요. 정신 하나도 없고 막 다이나믹도 못 살렸고. 뭘 잡아주는 게 좀 애매한데. 그만할까요? 그만할까? 오늘 저들에도 5분 짜리. 보자. 이거는 이 노래가 지금 브라스 섹션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잖아. 그런 부분이 스네어 뭐 딴따란 그런 게 잘 맞추는 그런 건 되게 잘하고 있어. 하필 한 대로 잘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좀 느낌이 안 사는 부분이 뭐냐면 리듬이 잘 안 나와. 리듬이 한 두 가지 정도 두세 가지 정도로 보면 되겠네. 초반 벌스에서 나오는 거 그다음 후렴에서는 디스코 리듬처럼 나오는 거야. 네. 그리고 하프타임이 나오네? 한번 나와요. 한번 나와. 리듬에서의 그 좀 뭔가 진행되는 그 맛이 좀 아직 너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. 곡을 바삭하게 못 외워서 그거는 첫 번째는. 하루 했다는 걸 참고해 주실 때. 그러니까 왜 오늘 하자고 했냐고. 내일쯤 하지 그랬어. 아니 시간이 너무 없으니까. 내 예전부터 준비하라고 했잖아. 이 곡은? 이 곡 준지도 꽤 됐어. 피린이나 이런 부분은 대부분 잘 카피한 것 같은데
조금 더 그 악센트 같은 부분을 더 살리면 좋을 것 같아. 뭐 딴 다다다다다단 이런 거 이런 부분 있잖아. 그런 부분에서 더 살아야 되는 부분이 잘 아직 못 나오는 것 같아. 몇 군데 그런 게 있었고, 그리고 발이 러프 형식으로 들어가는 거는 이제 좀 아직 힘드니까 보는 비슷하게 흉내낼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을 해봐. 그런 부분은. 그리고 뭔가 대충 치려고 하지 마. 틀리더라도 혼신을 다해서 쳐야지. 아까 너무 대충 뭐 설렁설렁 치는 것 같으니까. 절대 아니에요. 절대 아니긴. 절대 맞아. 영상 확인해보면 알 거야. 평상시에 터치가 아니야. 막 그냥 어디서요? 막 설렁설렁설렁 막 치는 느낌이 막 어마어마하게 많이 났다고. 대충대충 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? 안 갔어요. 그랬다니까. 아 이것도 영상 편집하기 어렵겠네. 또 앞부분 거 다시 또 끌어다 영상 보여주고 해야 되잖아. 인정을 안 하니까. 그러실 필요 없어요. 왜? 안 그랬으니까요. 아니 조금만 더 정성껏 다시 한번 쳐보자. 지금 거 가지고는 이 부분이 좋았다, 이 부분은 뭐 다시 해야겠다 이걸 잘 못하겠어. 다시 한번. 그리고 나 의식하지 마. 나 쳐다보고 눈치 보고 하지 말고 그냥 악보 최대한 보고 치는 거 타점 신경 좀 더 쓰고. 특히 약한 부분이 이거야. 약하게 칠 게 아니거든. 정확하게 잡아야 돼. 얘도 세야 되고 얘도 세야 되고. 아까 이렇게 쳤어. 너무 그냥 편안하게 치더라고. 그러면 안 돼야 되는데. 리듬이 참 별로지. 드럼 위주로 듣다 보니까 아직 이 16분표 자리가 어색한 거야. 그리고 고스트도 간격들이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돼.
따다 뚱 이거야? 이거 너무 어색한 것 같은데? 원곡만 잠깐 들어보자 이 부분. 심심할 수 있으니까, 따단, 따단, 이거 바꾸자. 따단, 이렇게? 따단, 따단, 이렇게. 따단, 따단. 그래야 조금 더 약간 흘러가는 느낌이 좋을 것 같아. 그냥 너무 따단, 좀 흥미는 것 같아서. 라이브 상황이니까 이런 것 같아, 지금. 거기만 좀 바꿔줘. 더 매끄럽게. 우리 스타일로. 오이 리액션 영 시원찮네 진짜. 이런데 더 써야 돼. 붕 따단 따단. 다 뭔가 되게 느슨한 느낌이야. 제가 여기 엄지가 더 찢어지기 시작해가지고. 아파서 그랬어? 네. 알았어. 아프면 할 수 없지. 들어보니까 어때? 나 이제 한 번만 그냥 더 연습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한 번 다시 쭉쭉 들어가면서 끊으면서 부분적으로 조금 더 얘기해보자 이번에는. 지금 한번 전체 훑어본 거고. 네.